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400g이 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태어나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초미숙아 아기 미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김남 아나운서, 네. 사진 보니까 기억나죠? 네, 그럼요. 네. 저도 그때 뉴스 보면서 앞으로 좀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에 마음이 좀 찡했었는데 네. 지금 근황도 궁금했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 미소 어머니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미소의 영상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한 차례 사실 고비가 찾아왔어요. 다고 해요. 예.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찾아서 가족의 품에서 생애 첫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앞둔 상황에서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이 소식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른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몸.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연약한 아기의 몸에 각종 의료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4월 예정된 출산일보다 4개월 앞당겨 세상에 나왔던 아기 미소입니다. 출생 당시 몸무게는 390g으로 엄마 뱃속에서 지낸 시간이 6개월도 채 안 돼 맥박과 호흡마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미소가 기적적으로 퇴원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미소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의료진의 꾸준한 노력 속에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체중도 퇴원 당시보다 1kg 이상 늘어 제법 통통한 볼살을 자랑합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미소의 교정 나이는 4개월. 집으로 돌아간 후 미소는 한 차례 고비가 찾아와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바람 끝에 미소는 회복했고 이제는 욕조에서 수영을 즐길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목소리가 아무래도 그 인공호흡기를 오랫동안 달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아직까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거는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나 미소한테 고마워요. 제가 미소한테 고맙고 어머니한테 고맙고 이거를 다 이런 치료들을 다 견뎌주면서 하나하나 치료가 정리되는 지금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 미소가 건강 정말로 강인하지 않으면 이걸 다 버텨낼 수 없거든요. 근데 작은 몸에서 놀라울 만큼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미소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미소의 어머니는 미소가 태어난 뒤로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다고 말합니다. 잘 커주는 모습 보고 그냥 감사하면서 좀 느리지만 천천히 그래도 꾸준히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미소 사랑해주면서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미소 덕분에. 이 가정들이 미소한테 더 큰 힘이 돼서 살아가는데 더 큰 용기를 줄 거라고 믿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조금 일찍 세상에 온 미소. 출생 당시 생존 가능성 1%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미소의 모습이 모두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